네, 14강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배열법이고요. 앞에서 사용했던 3장, 3장, 4장, 10장 뽑는 배열법. 네. 3장, 3장, 3장에서 9장 뽑을 수도 있고, 한 장은 마지막 장은 보통 상담사가 뽑는 카드로 해서 지금 이번 건 10장인데, 질문은 여자가 했고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본 카드입니다. 만난 지는 한 2년 정도 된 커플이고요. 이제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같이 여행 물론 다니고 이런 관계고, 자주 보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보고, 그리고 식구들끼리도 서로 얼굴 알고, 서로 이제 교제하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았지만, 남자 쪽에서 내년쯤 뭐 결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결혼으로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대는 30대 초반이에요. 첫 번째 앞에는 여러분 앞쪽에는 먼저 상대방을 보통 먼저 뽑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여자분이 생각하는 남자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자 본인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맨첫 번째 카드 보이세요? 여러분, 교환 카드입니다. 메이저 5번 아시죠? 교환 카드. 그러면 이 카드가 애정 관계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나이든 남자와 젊은 여자 또는 뭐 유부남과 어떤 뭐라 그러죠? 유부남과 이제 미혼녀의 어떤 뭐 불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교황이라고 하는 카드에 이 교황이 굉장히 음흉하고 탐욕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원래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아시죠? 그 카드의 교황 카드는 원래 상징적인 것은 교황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황제는 물질 세계의 왕이고 5번 교황은 정신 세계를 주관하는 종교적인 어떤 수장, 대표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 세계, 정신적인 지적인 세계 이런 것과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게그 시대의 교황이 뭐 어땠다, 타락했었고, 이런 거를 막 개입시키지 마시고, 그럼 복잡해지니까. 그냥 교황이라고 하는 거에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상황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 카드가 나오면 본래 의미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어땠다, 정신적인 어떤 교류가 됐던,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반이었었다. 일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뭐였죠, 이거? 이 나름대로 두 사람은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직장 내의 관계. 예. 가능해요. 사내 연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 쪽 공부하는 도반이었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 도반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 두 명은 도반은 아니었지만, 뭔가 대화를 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의 근간은 뭐였다? 아, 조금 정신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 성적으로 확 끌렸다기보다 뭔가 정서적으로 이런 거죠. 공부와 관심사가 비슷했거나. 근데 절에서 만났어요. 만남 자체가. 둘이. 예, 한 분은 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분은 절에 이렇게 방문했었고, 그렇게 해서 만났고요. 다음에, 이 카드가 이 여자가 남자한테 많이 의지하고 남자가 이렇게 쓰담쓰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고 예, 좀 위안을 찾고 그래서 만난 후에 그 전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만난 후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찾았다라고 했던 그런 네,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세븐 소드는 이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남자가 두 개의 카드가 전부 칼카드예요. 7번, 8번. 그래서 극심한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성곽이 있죠. 성곽. 아무도 없는 성곽이 있죠. 이 성곽은 어찌됐든 집, 가정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집이나 가정사가 뭔가 고통이 있다. 근데 이 카드는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나 홀로 예, 굉장히 고독한 카드예요. 그래서 뭐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고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의 어떤 현재 가정사가 좀 고독하고 혼자뿐이라든지, 그죠? 마음을 두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국 이제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친척 집에,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 큰 어머니 자체도 어릴 때또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렇게 좀 복잡한 가정에 자라서, 지금 이제 엄마라고, 가족이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자기 친척인 거죠. 가족이 아니라. 가족인데 친척인 거. 친누나가 아니고, 친엄마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거 보시면, 이 농부의 모습이고, 일을 뼈빠지게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아무리 해도 돈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이 다 뜯어가서 돈을.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온 이유는 이 여성이 이 남자친구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 이제 결혼을 막 고민하면서는 그런 집안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게 비중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 뽑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자, 요것만 떼놓고 보면 어때요? 요 교환 카드만 딱 떼놓고. 우리 둘이 너무 좋은데. 그죠? 우리 둘이 너무 좋은데.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두 장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소드가 두장 나왔으니까. 자, 여자분은 보니까 이게 퀸 소드를 뽑았거든요. 퀸 소드를 갑자기.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이 옆에 카드 보세요. 은둔자. 네? 은둔자 카드 뽑았거든요. 그럼 요거는 주인공이 남자니까 남친의 모습으로 물론 볼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남자가 은근히 어때요? 성적으로든 이 여자한테 많이 집착하죠. 왜냐면 이렇게 지금 발로 밟고 있고 하나하나 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쪽은 여자 본인을 뽑은 거니까 본인의 카드로도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본인이 이게 돼.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가 본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은둔자. 은둔자 뭐예요? 아직 연구하고 공부하고 좀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이 카드에서 또, 왜냐면 이 카드에서 이두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카드는 뭡니까? 동성동성이죠. 동성동성이니까 어때요? 약간의 어떤 친구처럼 그냥 연인처럼만 갔으면 좋겠다. 약간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카드는 원래 연애 안 하는 여성들이 뽑는 카드잖아요.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 이성관계 관심 없어. 난 그냥 내 비즈니스하고 일하면서 살 거야. 이럴 때 나오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뿔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 두 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어때요? 아, 관계의 변화가 왔다는 걸알수 있죠.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이 앞전에도 이 커플이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네, 제그 앞에. 그런데, 그때하고 또좀 달라졌죠. 상황이. 그래서 이런 카드가 이제 나왔는데, 이 카드 보세요. 완즈 기사 나왔어요. 이 카드는 둘이 이 78장 중에서 컵 카드의 어떤 거 빼고는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너무 좋대요. 여전히 좋아요. 사이가 나쁘지 않아. 좋아요. 사이 좋고, 잘 맞고. 남자 여전히 어때요? 여성한테 열정적으로, 그죠? 대해주고, 여자 역시. 예, 뭐 크게 육체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 여기 있죠? 여기 남자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한세장 정도의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통점을 알수 있는 게 남자가 이렇게 위에 있고 나이가 좀 있으면서 지위가 있고 왕으로 표현됐고, 여기도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카드도 이분을 여자로도 볼수 있고, 남자로도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봤을 때꽉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카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둘 관계가, 이 남자가 상당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냥 넌내말 들어.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약간 거역하지 못하는, 예,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 있죠. 식구들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주고 뜯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여성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뭐 막아버리니까 이 여성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서로 싸우기 싫고 기분 나빠하니까 속으로 삭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려요. 이 남자분도 32번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가부장적이래요.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심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여성에게는 어때요? 좀 부담스러움이 있겠죠. 자, 이 별카드 나왔어요. 별카드. 원래는 이 카드는 여자 쪽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그죠? 남자는 관망하고, 밀당하는데 남자가 잘 이렇게 안 딸려오는 이런 카드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옆에 카드를 빨리 같이 봅시다. 하나만 보고 읽으려면 어려워요. 자, 여기서 거리를 두는 카드가 이미 나왔어요. 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카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데스 카드가 끝난다, 헤어진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계를 긋는다. 경계를 좀 긋겠다. 선을 긋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이 두 장이 이렇게 같이 붙었기 때문에 아, 이 여성이 여전히 남자를 바라보고 아직은 예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어때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남자는 느긋하게 누워 있고요. 여자는 굉장히 힘겹게 예, 마치 필사적으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거 설명할 때 별카드가 나왔을 때 여자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든지 상당히 고달프다든지 힘들다든지 삶이 이럴 때 요 카드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임상에서 나온 경험이에요. 이거를 임상 그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유니버셜 카드의 별 카드처럼 해석을 한다 하면 안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카드를 임상에서 봤을 때 애쓰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둘 관계에서 남자는 성격이 이래요. 실제 느긋해요. 그래서 이게 여성에게 도움이 돼요. 성격이 막 그러니까 급하고 막 공격적 이러면은 여자가 더 피곤할 텐데 느긋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요 부분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에서 남자는 돈을 꽤 그냥 괜찮게 벌어요. 나쁘지 않아요. 여자는 굉장히 허걱허걱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활 전선에 어렵게 돈 없어서 매일 빠듯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슬쩍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남자분이 또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카드가 컵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면 둘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카드가 만약에 앞에 카드의 전체 분위기가 좀 헤어지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마지막에 데스 카드가 나왔다면 아 끝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중간에 끼어 있고 마지막 카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는 헤어진다라기보다는 우선은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겠어. 여기까지라는 선을 그어야겠어. 예를 들면 결혼은 나는 못하겠다. 연애는 상관없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식구들, 이 결혼하기도 전에 이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돈을 많이 뺏기고 그게 지나치니까 남자가 그 너무 착해서 그걸 다 들어주고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자꾸 말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 결혼을 할 상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굳힌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보세요. 그러나 마지막 카드가 컵의 기사예요. 아직은 남자 뒤에 앉아있어요. 바로 헤어질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죠. 나 결혼은 너하고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린 편하게 좋게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곧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거기 때문에 아직 만난다고 읽은 거고요. 여자가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뱀을 보고 있어요. 예, 남자는 자 둘이는 여전히 어때요? 둘 마음은 잘 맞아요. 자 보시면 이게 위치적으로 비슷한 카드가 나오는 경향성을 띠거든요. 타로가. 그 여기서 끝에 이거 나왔죠. 끝에 마지막에 여기에 자 우리 기사 완주 기사 나왔잖아요. 아 우리 둘이 사이는 좋아요. 호흡도 잘 맞아요. 섹스도 잘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또 나왔어요. 컵기사. 어때요, 우리? 우리 둘은 괜찮다는 거. 마음도 잘 맞아요. 라는 거고, 남자 워낙 어때요? 친절하고 착해요. 컵으로 표현했잖아요. 너무 착하고, 예, 갑옷을 입고 여자를 안전하게 저희가 데려가. 자, 그러면 여기 성은 뭘 얘기하는 걸까? 집이에요. 자, 남자 욕구는 뭐예요? 당연히 결혼이에요. 이 여성이랑 다른이 결혼을 생각을 하는데, 여성은 어때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결혼은 아닐 수도 있어. 결혼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 상대자는 맞을 것 같아.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자, 헤어지진 않겠지만 본인이 약간 경계를 그으려고 하니까 좀 남자가 이럴 때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어때요?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생각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관계에서 좀 예의일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그죠? 해주고 벌써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카드가 나오면 결혼하면은 매일 그거를 겪어야 되니까 그죠? 본인이 이미 생각한 것처럼 냉정하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생각했어요. 그런데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남자친구한테 표현을 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남자친구가 고민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변화가 올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가족들의 그런 거를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쉽진 않겠지만 워낙 보세요. 요 카드에서 볼수 있듯이 너무 착하니까 워낙 착하니까 끊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자를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결혼을 이 여자가 원하지 않는구나를 미리 알면서 조금 마음의 정리를 미리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하듯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런 조언이 많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퀸 소드가 나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퀸 소드 이렇게 나오고 9번. 이건 아직 이게 자기 공부나 연구에 대한 좀 뭔가 깊이 있게 더 완성하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거고요. 퀸 소드는 본인의 이거는 일하는 카드예요.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발전이나 개인적인 어떤 업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여성은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